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에 사용해 주세요. 또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라. 요한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릴 렘넌트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가진 렘넌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릴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율동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릴 주인공입니다. 키가 작아도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어요. 나를 세계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와 237 나라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 미래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말로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모든 사단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구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유치부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와닿고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매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격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과 그 땅에 있는 풀,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봄과 여름 그리고 알록달록 이렇게 단풍이 지는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바닷속의 물고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해와 달과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옛뱀, 곧 마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저 장본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든 저 장본인, 저 옛뱀, 곧 마귀. 이거를 보고 원죄라 그래요. 원죄.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원죄. 원죄.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해결하는 길,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언약을 성취하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여서 피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피 제사, 희생 제사.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말고 양을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언약, 복음이에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주신 이 복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놓친,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 강한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왕, 이집트,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면 전부 다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 복음을 아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남자예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이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이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을 발라서 물에 붕붕 뜰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둥둥둥 떠갔어요. 이 바구니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흘러흘러 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을 걷다가 세상에 이 바구니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저게 뭐야? 저 가져와 봐라. 그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만들었어요. 물에서 건졌으니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안 그래도 자녀가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워야겠다. 이 아이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진짜 엄마인 요게벳이었어요.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절대 절대 잊지 않도록 언약을 각인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 유치부 렘넌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절대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다. 너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각인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각인했냐? 이 아이는 커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복음 이것을 글로 씁니다.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부모님에게 들은 언약을 글로 썼어요. 이게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된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237 나라 살릴 렘넌트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셨어요.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글자도 배우고요. 문화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훗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살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히브리인은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언약의 꿈을 꿨어요. 훗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우리가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잊어버린 그 복음, 그것을 회복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놓쳐버린 이 복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이 복음을 회복한 주역이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이 언약을 회복할 주역, 우리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렘넌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회복할 주역으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복음을 회복하고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소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237 나라가 다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각인된 것은 평생 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처럼 준비하셨을까요? 다른 나라가 아닌 이 한국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 어떤 핍박에도 남는 자, 어떤 흑암 세력이 와도 승리할 남을 자, 이 시대에 살릴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37이라는 아주 중요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약이 확실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아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영혼 가운데 무엇을 각인할 것인지, 우리 렘넌트들 영혼 가운데 무엇을 남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현장 교재 보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천지 창조 이야기 하면서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시간 이후에 한 주간의 미션을 붙잡는 미션 시간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등답에 과정 등답에 과정
유치부 친구들, 세상 살릴 주인공이 된 나의 모습을 꿈꿔보았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했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도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이 없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어요. 모세처럼 세상 살릴 렘넌트로 준비하셨어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으로 세상 살릴 렘넌트예요. 함께 따라한 이 말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이 미션에 다 같이 도전하는 유치부 친구들 됩시다. 부모님,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바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를 알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오직 복음을 각인합시다.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 됩시다.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며 237 나라에 이 소문이 전달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일어나며 지역 문화를 바꿀 교회 성전이 건축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렘넌트들과 그 가정과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